자,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그 최종 그리드 오늘 라운드에 네. 최종 그리드 나오고 있는데 조선희 선수와 남기문 선수, 강진성 선수고요. 네. 자, 이어서 박준서 선수, 박규승 선수, 백초룡, 박성현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강민 선수, 오한솔 선수, 박석찬 선수, 이동호 선수, 정원영, 김준서, 정경훈, 전대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익성 선수가 뒤를 따릅니다. 사실 어제 박규승 선수 GT2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네. GT2 클래스도 이어서 네. 말씀드리면 권기현 선수와 박희찬 선수, 정용표 선수고요. 김성훈 선수와 이창호 선수, 강민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호 선수와 소순익 선수가 마무리 쳤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20번의 그 박원재 선수는 좀 아쉬웠죠? 네, 지금 일단 예선 기록은 제거가 됐고요. 네. 지금 GT2 같은 경우에 터보 차저를 쓰고 있는데 터보 차저의 힘을 결정하는 것 중에 이제 부스트 압, 얼마나 공기를 압축해서 넣느냐, 요거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게 규정을 넘어가면은 네. 그거는 이제 실격 처리가 돼서요. 기록이 없는 네. 셈이 됩니다. 부스트 압력이 올라가면은 출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실격이 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선에 있었던 일인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박규성 선수가 사실 예선 2그리드를 굉장히 빠른 기록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적용이 돼서 박규성 선수가 지금 오늘 6그리드 정도에 지금 다시 포함이 돼 있는데 경기에서 결승 때 좀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BMW M클래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랙 온도는 제법 높아요.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한데 기온이 올해 한창 뜨거웠던 한여름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내려가 있고 네, 공기는 시원합니다. 네, 기온과 트랙 온도가 이제 그 밸런스가 조금 바뀐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해서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장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데는 뜨거워요. 근데 다른 쪽의 냉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또 잘 되고 이런 밸런스를 또 잘 맞춰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GT1, 2 언제나 그렇듯이 통합전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GT1 클래스는 3800cc NA이고요. GT2 클래스는 2.0 기반 과금 터보 차량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조선희 선수도 사실 지난번 수비까지는 탑5 안에 들어있다가 영암에서의 흔들림 때문에 약간의 흔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6위까지 한번 내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위 마무리 줬단 말이죠. 바로 이제 오늘 예선전에서 저력을 보여주면서 어제 했었던 경험치가 문제가 없다. 경험치가 충분히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오늘 그리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제 스피디온 같은 경우에 특히 중간 부분, 중간 섹터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너들이 밀집해 있고 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게 또 똑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거 높이 변화와 그 코너의 각도에 맞춰가지고 다른 느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셔도 단번에 아실 것 같은데 경사가 상당합니다. 고저차가 굉장히 느껴질 정도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치 충분하지 않은 선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강원도의 험난한 지형에 신제군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지형이 정말 복잡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산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 고저차가 굉장히 높고 낮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장입니다. 네,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 앞쪽은 그나마 좀 평평한 편인데 뒤쪽 그리드는 완전 내리막이 굉장히 그렇죠. 심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GT1은 안 걸려요. 저기 근데 지금 GT2는 저기 가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리막 저런 데에서 이제 스타트 미스도 발생하기 쉽고 네, 지금은 그나마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큰 문제까지는 안 될 겁니다만 어쨌든 내리막이 있다는 거는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GT2 클래스의 선수에게 좀 전해 들었었는데 앞에 그 차량의 상황에 따라서 저기 내리막까지 네. 걸쳐지는 경우는 그 특정 몇 개의 위치가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분명히 변수가 많은 지역인 것이 좀 분명합니다. 네, 경기 때마다 차량 출전 대수가 달라가지고 저기는 네. 이제 어떻게 걸리느냐가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래서 뭐 예선의 숫자도 뭐 조절해야 되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이 경사, 이 높이 차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그나마 평평해도 앞쪽도 역시 스타트, 스탠딩 스타트이기 때문에 스타트 미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조선희 선수 12회 마무리하지만 오늘은 좋은 그리드를 얻은 채 준비를 하고 있고, 강진성 선수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였고, 네. 상위 클래스에서 내려와서도 GT에서도 초반에는 임팩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 딱 12, 시즌에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일단 예선에서도 항상 그 4, 5등 안에만 들어있고 좀 앞쪽으로 좀 가면 좋을 텐데 거기서 조금 노는 게 조금 강진성 선수 만나서 얘기했는데 조금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5초에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GT 클래스 출발했습니다. 문제없는 상위권의 출발. 지금 35번 박성현 스타트가 많이 느렸어요. 자, 그래서 옆으로 빠져나온 차량과 약간은 위험한 장면을 연출할 뻔했었던 모습. 35번 박성현 선수. 자, 뭉쳐서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희 선수가 선두를 차지해서 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37번 남기문 선수가 2위로 올라와 있죠. 네. 약간 모르겠나요? 막이 있었던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1, 2 그리드를 지금 출발한 가운데 변화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두 네, 스타트에서는 자꾸 차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달리는 곳, 레코드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갑자기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혼나게 잘 걸리는 거죠. 네. 1위에서라도 세워야 되니까. 55번 오한솔 선수 옆쪽을 빠르게 뚫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76번의 이동호 선수. 이동호 선수가 굉장히 거칠게 안쪽으로 파고들었네요. 76번 이동호 선수. 근데 제가 도깨비라는 별명 붙여드리고 중간중간 나타난다 그랬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라인 좋습니다. 이동호. 연달아서 여러 명 선수를 극복해내면서 이거 또 나갔네요. 최강빈. 최강빈 선수가 어제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뒷바퀴가 꺾였거든요 지금. 예, 지금 스티어링이. 네, 뒷바퀴가 지금 꺾여 있는 모습이 리어 쪽 운전석 뒷바퀴가 지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향은 되겠지만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전지대로 빼놓고 리타이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서스펜션이 완전히 부러졌죠. 볼까요? 왼쪽 뒷바퀴. 이거는. 뭔가의 데미지가 스스로의 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다른 차랑 부딪힌 게 아니에요. 네, 연석을 오른쪽 연석을 타면서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미 부러졌거나 손상이 있던 것이 이제 저기에서 꺾인 거죠. 저 구간에서 사실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상위권 싸움의 선상 얼굴을 보이던 선수인데 63번 최강민 선수 노란색 차량. 첫 번째 랩을 제대로 마감되지 못하면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떨어져 나왔는데요. GT2 클래스의 선두권 경쟁에서 이 코스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는데요. 네. 그리고 속도를 유지하고 소순익 선수거든요. 소순익 앞으로 선수 앞으로 잘 나왔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통과를 했는데요. 김성훈 선수 인코스 잘 막아냈고요. 소순익 라인 조금 벌어지면서 박희찬 다가스 다시 한번 라인 잡아갔는데요. 시원하긴 했는데 정리하지 못했어요. 자, 3 와이드, 2 와이드. 어떻게 보면 이게 드라이빙에서 둘 다 필요한 건데 시원시원하게 정말 화끈하게 몰기도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정교하게 몰기도 해야 돼요. 둘 다 잘하면 참 좋은데 그게 참 둘 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저쪽 지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소닉 선수가 지금 약간 앞쪽을 노리는 듯한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강민서 선수가 원래 51번의 강민서 선수가 소소닉 선수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리 좀 앞쪽에 있는 장면. 지금은 그 부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GT2 클래스는 말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뒤에 오는 차들 코너 지나면서 이 트랙이 뭐 상하 좌우 앞뒤로만 기울어진 게 아니라 좌우로도 기울어지고 이 각도가 입체적으로 단지 지형답게 입체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한쪽 바퀴가 들린다든가 한쪽 바퀴에 충격이 갑자기 많이 간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강진성 이 코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비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37번의 남기훈 선수. 네. 자, 마지막 코너 지나서 따라오면은 이제 첫 코너에서 추월시도 하겠다고 반짝반짝 한번 라이트도 켜주고요. 좀 길게 한번 뽑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한번 올리는 선수들의 박준성, 박규승 그리고 강진성과 남기문인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98번 강진성 거리가 약간 있으면 옆쪽으로 좀 밀리는군요. 네, 지금 38번 박규승 선수가 추월 시도를 했어요. 강진성 선수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멀리 나갔죠. 오버슛. 예.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많이 열렸어요. 자, 박준성 선수까지 한번 노려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피티드 레이싱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진성 선수 공략하는 모습이 네, 됐어요. 앞뒤로 완전 샌드위치 돼 있는 상황인데요. 강진성 선수 이걸 넘어갈 수 있을지.
아까는 38번 박규순 선수가 추월 시도를 하느라 강진 선수가 크로스가 됐고 거기에서 38번 박준서 선수 나갔는데 강진서 선수가 또 다음 코너 갈 때 박준서 선수가 36번 박준서 선수가 또 찔러와가지고 이 주피티드의 이중 공격의 자리를 하나 지금 선수들 있습니다. 보면 연속 타고 내려오면서 저 구간하고 아까 전에 최강빈 선수의 구간하고 연속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좀 리어 쪽으로 좀 데미지가 사실 많이 가요. 저도 이제 이 구간에서 운전석 뒷바퀴가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많이 오는 쾅한 듯하게 느끼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차를 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오토스포츠에서 연석이 너무 높게 있으면 네. 히말라야 연석이라고 해가지고 네. 넘다가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데 인제 히말라야가 되네요. 아 여긴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그렇죠. 태백산맥 연석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그 정도로 약간 높이 있는 지역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 상태에 현재 잡아야 되겠는데 아 현재는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몇 개의 차량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철 선수의 50번도 항상 눈에 들어오는 차량 중에 네. 하나인데요. 네, GT2 절대강자인데 인제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9번 권기원 선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현재 GT2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네, 권기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가 아닌 또 타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주는 선수였는데 오늘 이쪽에 GT2 클래스에 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박희찬 선수가 굉장히 잘 달렸었는데 그거를 좀 잡아내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네. GT2 클래스도 어느 정도 순위가 이제 굳건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51번의 모습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용인이나 영암 경기에서는 이제 GT2 클래스 박희찬 선수가 뭐 어느 위치에 있든 다 쫓아오고 앞서간 다음에 혼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네. 인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못 쫓아갑니다. 네, 인제 같은 경우로 제가 서킷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인제 같은 경우도 브레이킹을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브레이킹 턴 하는 구간이 많고 뭐 용인이나 뭐 영암 같은 경우에는 악셀 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코너라서 차량의 직선 성능보다는 코너링 성능과 브레이킹 테크닉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기찬 선수의 드라이빙 스타일과 장단점이 어느 정도 지금 설명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선의 이 그리드 기록이 상당히 좀 늦게 나온 편인데 네.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선에서 펼쳤던 경기 그 한독에 관련된 부분들과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이 예선이 얼마나 험난한지 어제 경기를 한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얼마나 험난한지를 느끼는 선수들이 그 어려움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복잡한 레이스 중에서도 정경훈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화면에도 잡혔는데 오늘 많이 못 달아나고 있죠. 네. 역시 핸디캡 웨이트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네. 다른 선수들이 상당히 기록이 이제 많이 또 따라왔어요. 전에는 뭐 핸디캡이 있든 없든 정경훈 선수 혼자 빠른 이런 기록이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선 기록이 거의 비슷하고 다들 잘 타다 보니까 정경훈 선수가 많이 못 따라나고 있어요. 웨이트가 정경훈 선수가 90kg가 실려 있고요. 아까 전에 최강빈 선수가 사고 났던 최강빈 선수가 120kg가 실려 있어요. 네. 그럼 아까 전에 그 연석에서도 그 차량의 충격이 데미지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동호 선수의 76번과 싸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35번의 박성현 선수. 네. 똑같은 시간에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게만큼 에너지가 더 가해집니다. 아, 거칩니다. 이동호 선수도 만만치 않고요. 네, 지금도 이게 살짝 와일드하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 뒤쪽에 연이어서 차량들이 붙어있는데 백철웅 선수의 2번도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자, 박성현, 백철웅 세 선수 모두 다 거친 플레이로 드라이빙을 하면서 치러가는 모습입니다. 저 태백산맥 같은 연석을 자꾸 밟으면은 네. 사실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하지만 네. 이런 게 무슨 만능이고 무한흡수가 아니거든요. 네. 데미지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렇게 계속 배틀을 다들 과격하게 하다 보면 네. 누군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치열한 격전 중인 석대의 차량들이 여전히 붙어는 있습니다. 아, 현재의 백철웅 선수의 2번이 계속 압박을 가고 있는 35번 박성현 선수가 떨쳐내지 못하면서 일단 앞쪽을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석대의 차량의 격차만큼이나 앞쪽도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쭉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연이어서 중간은 거의 1초 차이 없이 꽤 치열한 경기를 계속해서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선수들 기량이 평준화된 게 네. 예선 기록뿐만 아니라 레이스 운영도 어느 정도 평준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레이스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기록들만 봐도 지금 라스트랩 방금 전 도는 랩들이 다 49초대로 지금 돌고 있는 모습. 선두권에서 말이죠. 사실 이런 GT 클래스 경기들 어느 나라 투어링카 경기에서도 이렇게 다들 비슷하게 달리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네. 이게 벌어져야 정상이고 몇 군데 조금씩 뭉쳐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다들 뭉쳐서 달리고 있으면 참 다들 서로 피곤할 거예요.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제네시스 쿠페라는 차량에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엔진 같은 경우에는 노멀 엔진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그 팀마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노멀 엔진이라도 조립을 어떻게 오버를 하고 어떻게 조립을 하냐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만 해도 비트가 좀 뭔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피티드 팀이라든지 그 각자의 이제 팀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녹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해 후 재정립하는 네. 과정들을 통해서 각각 팀들의 노하우가 좀 드러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팀들도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예, GT1이 사실 원클래스 경기는 아니죠. 원메이크 경기는 아닌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원메이크처럼 진행을 누가 트랙을 많이 벗어났다 네네. 왔죠. 먼지가 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같은 원메이크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팀에 따라서 같은 차가 아니에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일본의 정경훈 선수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연달아내주는데요. 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리를 내줬죠. 저건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내줬죠. 세 대를 그냥 보내줬거든요. 차량에 뭔가 트러블이 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니, 조금 한번 밀린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었나요? 연이어서 뒤쪽에 있던 15번의 정원영 선수와 29번 전대은 선수까지 그쪽으로 네. 쭉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속도가 좀 느려 보이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내준 것으로 보여져요. 예, 내준 것 같죠? 예, 내준 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인코스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예 선수들한테 방해를 되지 않게끔 그냥 빼주는 네.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정경훈 선수? 지금 스트레이트에서 달리는 속도도 약간 느리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는데 제네시스 쿠페라는 차량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2, 30마력 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엔진 쪽에 VVT라 그래서 가변 배기 시스템인데 그 모듈 같은 경우가 좀 간혹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출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 달렸던 정경훈 선수라도 차량이 달리는데 차량이 못 받아주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의 특성이 네. 속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뭐 클래스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GT 클래스는 그런 방향이 또 있군요. 네. 네, 또 GT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또 설명드렸고 뭐 부스트압 얘기도 했지만 네네. 터보 차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달라요. 네. 이쪽은 열에도 약하고 터보 차저 열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부스트압 이 결국 터보 차저라는 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다시 압축을 해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배기량이라도 훨씬 많은 공기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열열 넣어가지고 똑같은 배기량에서 훨씬 많은 열열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겁니다. 배기량이 적어 보여도 대신에 뭔가 지금 설명이 복잡하죠. 네. 복잡하고 무겁고 무거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뭐 조금 사연을 더 보탠다면은 부스트압력이라는 게 터보 차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스트를 몇 바를 쓰냐는 이제 규정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규정치 이상을 쓰게 되면 0.1바라도 더 쓰게 되면 출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0.2바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30마력 가까이도 더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출력을 좀 높게 쓸 수 있다, 직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워진 멘트만큼 차량도 무겁다. 네, 아,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이거 36번, 37번이 연달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팀 준피티드의 박준서 선수와 남기문 선수거든요. 아, 이 두 대의 차량이 오늘 위치가 좋았었는데요. 아, 파손도 제법 있고 일단 외향상 파손이 크다고 실제 달릴 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파손이 있을 수 있죠. 네,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박준서 선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오피셜 쪽에서 지금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 볼기라는 걸 띄워서 경기에 좀 다른 선수들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버려두면 차가 조급조급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자, 지금 앞범퍼가 굉장히 심하게 파손이 된 상황인데요. 저게 내려앉았을 때는 사실 이게 좀 상위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락킹이 걸렸네요. 브레이크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은 이래요. 박준성 선수가 일단은 브레이킹을 락킹 현상이 걸렸고요. 30초 후에 네. 남기문 선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못 감고 가다 보니까는 이런 사고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걸리면은 그 상대편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아 결국 이렇게 되면서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6번 박준성 선수 오늘 4번 그린 출발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는 있습니다만 아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순위가 조금씩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트로 향하질 않았네요. 36번 박준서 선수의 차가 아마 불러들이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이 상태로 돌려고 할 텐데 뭐 오피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반 정도의 랩을 일단 소화하고 있는 GT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장면은 뭐 팀메이트랑 부딪힌 게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장면이긴 했어요. 거기서 자 오한솔 35번 박성현 선수 네. 아직까지는 충분히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왔고 오한솔 선수도 초반에 공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수비도 나섰었는데 지금은 35번 박성현 선수의 움직임을 커트해내지는 못했습니다. 50번 오한솔 선수도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둔해 보이거든요. 움직임이 저것도 차가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한솔 선수도 웨이트가 50kg가 좀 실려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선수들이 웨이트가 실리게 되면은 하중이 계속 걸리게 되면서 코너링 자체가 좀 부풀거든요. 원주율 자체가 부풀면서 좀 드라이빙하는 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은 55kg라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정도 태우고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꺾을 때의 호가 좀 커진다는 말씀인데 네. 그다음에 오한솔 선수가 초반에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옆으로 붙고 이제 긴밀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약간 둔탁한 장면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옆으로 밀리면서 코너링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 실리는 에너지, 타이어에 주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가지고 옆으로 네. 밀릴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은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아, 네.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거 문제 아닌 것 같다가 저 문제가 이어지면 경기 후반, 지금 이제 경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조금씩 부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기중 선수가 제가 오늘 예선 기록을 잘 뛰었는데 전 라운드 때 문제로 그 3대째로 강등이 됐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순위를 살펴보면은 조선희 선수는 지금 잘 달리고 있고 2위에 강진 선수가 올라왔고 박기중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권은 전 랩에 이어서 어느 정도는 붙어 있습니다. 아 6위, 7위권까지는 그 순위를 유지한 채 계속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 실제 전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는 몇 대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순위 싸움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98번 강진정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순위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결국 2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박규성 선수가 계속 1초 이내로 따라붙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상대에 두 번째 자리냐 세 번째 자리냐 요거 가지고 치열한 배틀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전 이동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동호 선수 지금 4위로 거리가 약간 벌어져 있긴 한데 그게 네.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1.4초니까. 네. 자 그리고 35번 박성현 선수의 뒤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한솔 선수의 55번. 자 7위와 8위 싸움입니다. 일단은 한번 젖혀내고 난 뒤에 쉽게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젖히는 건 성공을 했었는데요. 자, 어제 3위를 했던 오한솔 선수인데 오늘은 지금 7위, 8위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웨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김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웨이트 때문에 브레이킹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일 어렵거든요. 무거우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리막 브레이킹 첫 코너에서 부탁한 움직임이 나오고 빈 공간을 쉽게 내주고 이런 게 된 게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도 본인 생각엔 빨라 보이고 실제로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할 때는 그 무게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현재 37번 남기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남기문 선수가 전반적으로 그린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2번 백철용 선수와 5위 경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백철용 선수도 위쪽으로 꽤 많이 순위를 올려놨는데요. 네, 전년도까지 한솥밥을 먹던 식구였는데 오늘은 경쟁자로 좀 나섰는데 자, 백철용! 야 남기문 한번 추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흔들린 가운데 안쪽을 잡고 있었죠. 백철용 선수 2번.
하지만 크게 도는 상황에서 37번의 남기문 선수. 하지만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철용. 네, 지금 백철용 선수가 탈 라인이 아주 좋죠. 이제 안쪽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라인 크로스로 지나가는 라인도 잘 막아섰고 다음 코너에 내가 안쪽이니까 중간 애매한 라인을 막아서서 다시 제출 시도하는 곳까지 고려한 라인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잘 탔습니다. 자, 백철용 선수도 전년도까지 같은 팀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오늘 팀이면서 뭔가 약간 경합이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선수들의 마음으로는. 자, 이제 한번 조선해보다 뒤에는 뭐 다시 한번 초월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철용 선수 2번. 네. 백철용 선수도 오늘 6번 그린 출발에 순위 하나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위권 경쟁이 다른 차량도 굉장히 심했던 만큼 네. 아, 지금 이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백철용 선수 페이스가 좋다라기보다는 네. 남기문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 그렇군요. 백철용 선수는 그냥 자신의 거를 그냥 가져가는 느낌이나 보면은 남기문 선수가 오늘 예선 2그리드에 쓰면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페이스가 좀 뭔가 차량에 뭔가 트러블이나 작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 떨어지는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문제는 저희가 이 화면을 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차라는 게 워낙 한계에 가깝게 몰아야 빨리 달리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차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계속 생깁니다. 어느 정도는 다들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탑 8, 탑 9 안에 순위 변화가 좀 오랜만에 생겼습니다. 좀 거의 순위는 유지되고 약간의 그 격차를 바라보면서 후반부기에 추월을 노리고 있는 여러 대 차량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철용 선수가 37번 남기문 선수를 쫓아내면서 순위 변화가 오랜만에 생겼습니다. 5위의 위치가 바뀝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5, 6, 7, 8위가 나란히 달리고 있고 90, 11위도 나란히 달리는데 여기는 좀 차이가 크죠. 90, 11위. 네. 그 5, 6, 7, 8위나 90, 11위 이렇게 나란히 달리는 거 여전히 다들 퍼포먼스 레이스에서의 그 기량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뒤에 차가 조금 더 나은 걸 수 있겠죠. 뒤에 차가 좀 더 나은 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운영도 잘하니까 이런 기량 차이가 확 나면은 계속 추월이 나와요. 기량 차이가 나면은 간격이 왕창 벌어지든가 추월이 계속 나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다들 기량이 비슷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속도를 가진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라면 순위가 안 바뀌는 게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이어지는 차량 간의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15번의 정원영 선수를 뒤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전대현 선수 29번. 뭐 순위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5번 정원영 선수가 약간의 오버스티어 이제 뒤가 이제 흐르는 거죠. 네. 이제 저런 모습 보였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GTD 두 대 차량이 약간 아찔한 장면들하고 만들어낸 것도 있을 텐데 지금 다시 뒤로 올라오는 남기문 선수 37번. 네. 남기문 선수가 오늘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라스트 랩 타임을 보면은 평균 랩이 좀 되게 떨어지는 모습도 원래 지금 상위권 선수들이 49초대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남기문 선수가 지금 51초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차이만 봤을 때도 남기문 선수 페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심한 휠락이 오! 자, 락킹 현상이 이거 많이 막혔네요. 엔진이 네. 네, 이거는 엔진 블로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동호 선수 차량인데요. 자, 제동을 하면서 네, 앞쪽에서 지금 연기가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는 저 구간에서 엔진 브레이크랑 이제 히덴토 같은 경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면서 엔진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은 제동이 걸리면서 엔진의 부하 하중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일본 코너에서 있는데 문제는 저 자리에서 지금 이동호 선수가 엔진이 깨졌잖아요. 저 자리에 오일을 뿌렸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럼 일본 코너에서 브레이킹 할 때 선수들이 굉장히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바퀴에 도는 선수들이 일본 코너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누수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인지를 해야 돼요. 뭐 팀에 부전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코너에 뭐 오일 누유가 있으니 브레이킹 할 때 뭐 조심해라라든지 뭐 이런 부전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결과적으로 엔진을 괴롭히는 행동이에요. 정말 좋기는 하지만 엔진 내구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부담스럽지만 또 안 쓸 수도 없어요. 레이스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인 것처럼 지금 이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연기가 나니까 일단 필락인 줄 알았는데 계속 연기가 많이 나는 뒤쪽으로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엔진 쪽으로 이제
바로 이제 레이싱 컨퍼런스 어떤 기량은 있었고요. 아, 전반적인 사고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63번 최강민 선수 이탈 이후에 76번 이동호 선수도 이제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다행히도 다른 선수들이 이동호 선수의 그 엔진 블로우와 상관없이 오일 누유는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38번 박규승과 박성현 선수 35번이 3단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4번 조선희 선수와 98번 강진성 선수가 한 화면에 잡혀요. 그리고 강진성 선수 뒤가 좀 벌어졌죠. 그 얘기는 지금 98번 강진성 선수가 선두를 노릴 만큼 페이스가 좋은 좋습니다. 네. 상태고요. 요거 한번 오늘 우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렙 남았는데 계속해서 좁혀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0.3초 정도 빠릅니다. 강진성 선수가. 게다가 앞쪽에 백마커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언제나 GT2 클래스의 큰 변수였는데 GT1 클래스에 자, 지금 조선희 선수가 여전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98번 강진성 선수가 좀 거칠게 여기까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강진성 선수가 이제 조선희 선수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지난 랩이 1.3초였는데 이번에는 네. 1초 이내일 것 같아요. 그냥 보이거든요. 지금 바로 다 따라왔거든요. 방금 전 라스트 랩에서도 0.3초가 강진성 선수가 조선희 선수보다 빨랐습니다. 1위를 달리는 조선희 선수보다. 딱 재미있게 4랩 남았거든요. 네. 요 한 번 추월 시도 할 만한 딱 그 시간인데 아, 이제 전략을 잘 수립해야 돼요. 내가 언제쯤 압박을 해서 어떻게 따라가서 그 추월할지 또 이 앞에 있는 조선희 선수는 어떻게 막을지 자, 네, 백마커 선수를 직선에서 만났거든요, 지금. 네, 지금 파란 깃발은 저 백마커 한 렙 이상 뒤쳐진 차한테 비켜주라는 겁니다. 다 따라왔어요. 강진석 다 따라왔습니다. 자, 뒤쪽으로 박자 올라가서 조선희 선수 두 번째 랩만에 베스트 랩을 찍으면서 그 이유는 약간 유지하는 성향이었는데 네. 자, 앞쪽에 또 다른 백마커 이후에 조선희 선수를 압박하는 98번 강진성이고요. 자, GT2에서 조금 자, 강진성 선수 약간 손해를 봤는데요. 백마커를 만나면서 네, 아 기세가 여기서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젖혀냈습니다. 어쨌든 1초 이내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3랩, 요번에 포함이니까 요번에 포함 4랩입니다. 4랩 동안 어떻게 이제 이건 전략이에요. 여기서부터 전략인데 내가 조금 빠르더라도 추월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지금 조선희는 이제는 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전바퀴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안전하게 돌다가 이제 조금 바빠진 느낌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백마커의 변수가 도리어 4번 조선이가 아니라 98번 강진성에게 약간 작용을 하면서 네. 아, 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한 기회에서 탄력이 지금 약간 죽은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방금 전 라스트 랩도 조선이가 1분 49.8이었고요. 강진성이 1분 49.1이었거든요. 0.6초, 7초 정도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차를 감안할 때는 그럼 언제든지 좁혀질 수 있다. 강진성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따라붙는데 한 랩, 두 랩 정도 바짝 따라붙는데 한 랩, 두 랩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상황에 추월 시도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뒤에 드라이버가 앞에 차의 움직임을 이렇게 4주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움직일 리가 없으니까요. 네.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번에 라스트 랩 사인 한번 보죠.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백스트레이터 일단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비슷해요. 격차는 아 이거는 네. 백마커의 영향을 받았군요. 네. 격차도를 좀 벌어졌습니다. 네. 0.6초대의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 0.8초대로 차를 좀 벌려놨습니다. 조선희 선수.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좀 끌어올리는데요. 강진성. 자, 이제 백마커가 앞에 3, 4대가 있습니다. 자, 다 따라왔는데요. 강진성. 아, 방금 전에 이 백마커 때문에 강진성을 한번 흔들렸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뭉쳐있거든요, 네. 앞쪽에. 이 상황에서 뭔가 큰 경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게 항상 강진성 선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어요. 앞에 조선희 선수한테 그렇죠. 불리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진성 선수가 조금 유리해 보이거든요. 주사위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무슨 숫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방금 전 주사위는 강진성엔 1이나 2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붙었어요. 자, 어느 코너에서 경합이 펼쳐질지.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조선희 선수도 앞쪽에 백마커가 상당히 좀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아직 두 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코너를 완전히 열기도 우리가 앞쪽을 연다 하더라도 여러 대 차량이라서 동시에 모든 차량을 젖혀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 코너링 스피드 느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 인코스 같이 물고 들어갑니다. 네.
자, 약간 밑으로 왔습니다. 시청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98번 강진성. 자, 팩마크 한 대를 넘어갔는데 앞에 4대가 있습니다. 네. 저 산 앞에, 넘어 산입니다. 앞에 이렇게. 4대가 GT2 상위권이어서 네.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렵거든요. 네. 4대를 한꺼번에 지나가는데 스트레이트면 한꺼번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런 경우도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장면인데요. 자, 조선이가 이걸 어떻게... 아, 강진성 한번 살짝 돌아보는데요. 이 안쪽으로 일단 연속 밟고 올라갔는데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강민서 선수와 일단 사이드바이사이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98번 강진성. 자, 이제 두 랩 남았습니다. 두 랩. 두 랩 동안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도 많아요. 자, 일단 네 대 한꺼번에 지나가겠네요. 네.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저선에서 위쪽 쭉 올라옵니다. 84번 손순익 선수까지. 손순익 선수 앞으로 바퀴 찬란도 했는데 아, 이거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갔었어야 되거든요, 강진성이. 네. 자, 내줍니다. 자, 손순익 선수가 좀 자리를 살짝 애매하게 지금 내주는 상황이었어서. 네. 왜냐면은 손순익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GT2에서 바로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확 내줘버리면은 자기도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위 싸움도 1위 싸움인데 지금 본인이 버티고 있는 2위 쪽을 아우르고 있는 10번 이창훈 선수가 뒤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크게 열어주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 상황이요. 네, 손순익 선수 저기서 앞에 차 보내주다가 잘못하면 자기 시선이 네. 못 올라가는 똑똑하게 잘한 거예요, 네. 지금 손순익 선수 입장에서는 청새끼는 보이는데 네.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38번 박규승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자, 이제 재밌어졌습니다. 이제 두 랩, 이번 랩 한 랩 반 정도 남았으니까 강진성 선수는 이제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GT2 선수권도 복잡하네요. 네. 자. GT2도 어쨌든 이것도 변수긴 변수거든요. 네, 여기도 변수예요. 결국은 38번 박진성 선수가 견뎌냈는데 그런 바람에 GT2 클래스의 차량도 데미지가 좀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창우 선수가 한번 살짝 나갔다 온 모습이었고요. 네. 저기는 지금 신상대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네. 싸움이라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앞서 나가서 소순익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상대 올라갑니다. 자, 강민서 10번에 이창호, 네, 7번에 김초훈 선수까지. 자, 여기서 약간의 격차를 좀 좁혀놨습니다만 또다시 차이가 약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인 선수와 98번 강진성. 자, 일단 강진성 선수가 스트레이트에서 1번 코너에서 잡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 마지막 랩에 그 저속 코너에서 확실히 강진성이 좋았거든요. 이 중에 틈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사실은 아까 전에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는 조선이가 제 자신의 자리만 잘 찾아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GT2가 더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군요. 네. 이 사이에 원래 10번에 네. 지금 강민성 선수인가요? 10번 이창호 선수가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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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10번 이창호 선수가 이제 피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이거는 따라잡기 조금 거리가 난 것 같은데요. 네. 저속 코너에서는 생각보다 저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저걸 따라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일단. 거의 코를 상대편 꼬리에 묻어야 그래야지 약간의 빌미가 생긴데 싸움에 빌미가 생기는데 지금 그 빌미를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격차가 좀 나 있는 상황이군요. 98번 강진성 지금 다 따라왔는데요. 네. 이 구간에서 격차 조금 붙였습니다. 이거 보면 코너 공략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금방 따라잡는 브레이킹하는 구간에서 강진성 선수가 조금 빨라 보입니다. 코너 하나 지날 때마다 쭉쭉 붙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추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요? 한 번 더 넘을 수 있나요? 강진성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 때문에 약간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진성. 자, 이제는 이 구간에서 라인을 잘 그려서 마지막 코너까지 공략을 해야 돼요. 인코스까지 강진성 여기서 탄력 스피드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서 또 받고 올라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탄력 스피드 받아서 인코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과연 들어갈지? 조선이 선수의 수비가 일단은 굳건합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안 주고 들어갑니다. 인코스 안 주고 들어가요. 강진성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는데요. 마지막 기회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리가 부족하죠? 자, 반대쪽으로 빠져도 조선이 선수가 네. 들어오면 0.233 차이. 정말 안타깝네요. 이거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네. 그 마지막 랩 전에 그 아까 백마커 지나가고 할 때 그 딱 두 번 손해 본 게 너무 컸어요. 그때 사실은 기회를 잡았었어야 되거든요. 뭐 그게 조선희 선수가 만약에 스스로 계획한 거라면 굉장히 잘한 거죠. 조선희 선수가. 네. 네. 일단은 오늘 조선희 선수가 GT1 클래스에서는 폴트윈을 가져갑니다. 네. 네. 변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들의 요건이고 특히 GT 클래스 같은 경우는 원투가 통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아, 이 장면에서 조선희 선수가 기지를 좀 발휘했군요. 네, 그
백마커를 잘 보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쉽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레이스 네. 상황이 아니면 연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 정확히 잘해야 되고 정말 어디 뭐 따로 연습도 못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만약에 알고 한 거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선희 선수도 웨이트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그 시즌 포인트를 연이어서 충분히 따르지 못하면서 네.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12 이후에 오늘은 그대로 좋은 마무리로 네. 경기를 종료시켰군요. 챔피언십에서도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조선희 선수가 이제 올라오는 입장인데 물론 여기서 웨이트를 더 달고 가는 게 앞으로 남은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우승은 하고 봐야죠. 다들 그렇죠. 기쁜 핸디캡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강진선 선수도 우승은 놓쳤지만 네. 굉장히 좋은 전투력 보여주고 맞습니다. 네. 어디 가서 내가 확실히 빠르긴 했다. 랩마커 때문에 이제 변명거리가 있어요. 예, 오늘은 확실히 빠르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랩마다 사실 강진성 선수의 베스트 랩은 아홉 번째 랩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느리게 베스트 랩 타임을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좋은 기세를 만들어냈던 강진성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좀 아쉬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선희 선수의 굉장히 영리한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변수 컨트롤 능력 이런 것들도 빛을 발했던 그런 경기가 됐군요. 그리고 강진성 선수 우리 잠깐 잊고 있었는데 초반에 각종 준피티드 레이싱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 매트를 하고 나서 지금 선두권 경쟁을 한 거예요. 네. 사실 뭐 조선희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달리다가 후반에 갑자기 이제 강진성이라는 애가 나타나면서 그쵸.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조선희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학생처럼 등장했던 강진성 선수의 그 측면에서 깜짝 놀랄 뻔했었던 조선희 선수였는데 이게 체력은 강진성 선수가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워. 아, 98번. 네. 자, 일단 2위로 마무리를 지면서 강진성 선수 3번 그리드 출발 그리고 뭐 괜찮은 마무리를 했고 박규수 선수의 38번도 좀 오늘 좋은 장면을 네. 보여줬습니다. 박규수 선수도 예선 그리드가 사실 좋았다가 전 그리드에 강등이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박준성 선수 입장에서도 3위라는 것도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쾌거일 거예요. 네. 그 준피티드는 좀 아쉽게 됐네요. 네. 남기훈 선수 36번, 박준서 선수가 좀 서로 간에 좀 휘말린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그 용어를 팀킬이라고도 하는 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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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됐어요. 네. 흔히들 쓰죠. 흔히들 쓰는 말인데 그 단어에 사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라고는 본인들 생각이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상위권에 주피티드 레이싱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와 필락이 걸려서 부딪히면 자기 팀의 선수의 확률이 거의 2분의 1 그렇죠.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죠. 팀 내 경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GT 클래스의 순위도 이렇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7라운드는 연이어서 또 어제 오늘 또 펼쳐지다 보니까 네. GT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른 이름들이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이게 다음 경기에도 또 다른 이름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좋은 성적 낸 선수들 핸디캡 웨이트 달죠. 그리고 또 상위권 드라이버들 랩타임 비슷하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올해 시즌 끝날 때까지 GT 클래스는 계속해서 치열한 경합 다른 순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1 클래스 7라운드 최종 결과입니다. 조선이 강진성, 박규승 선수까지 포디엄, 박성현, 백철영, 오한솔, 박석찬, 전댕은 정원영, 김준서 선수가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네. 남기문 선수, 박준서 선수, 정경훈 선수는 여기까지 내려왔군요. 네. 그리고 조익성 선수의 77번도 상위단에 좀 있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던 모습. GT2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79번 권기원 선수가 말이죠. 네. 그리고 권기원 박시찬 선수는 1, 2그리드 출발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소순익 선수 결국 그거 막아내면서 3위로 시상대 네. 올랐는데요. 이 스타팅 그리드가 8그리드였죠. 그러면 사실 GT2 최하위 그리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마지막 그 잘 차려놓은 밥상에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리를 마무리를 해주는 사람이라서 이게 혼자 타는 경기지만 이게 팀 경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 스포츠 네. 그 우승자 오늘은 비트 R&D 조선희 선수예요. 네. 조선희, 강진성, 박규승 세 명의 선수가 순위를 마감 지었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선수는
뭐 1위와 3위 차이가 한 2초 정도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위 그 이후의 차이는 10초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명 선수는 GT1 내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주행을 오늘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GT2 클래스가 이제 순간에 사이에 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GT1들도 그걸 핸들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오늘의 GT 클래스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조선희와 강진성, 박규승 선수의 경기까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T1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선수들이 이제 포인트를 꽤 많이 올렸던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얼굴이 아예 안 나왔거든요. 지난번 네. 1위 했던 전대현 선수. 그렇죠. 그러면서 통합 시즌 순위를 4위까지 올리면서 영암 마무리 그 4위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오늘 전대현 선수 좀 모습 좀 덜 나왔고. 네. 그리고 사실 박규승 선수가 오히려 포인트 선두권 중에서 그나마 잘한 네. 시상대에 오른 케이스가 됐고 정경훈 선수, 최강빈 선수는 이제 포인트권이 아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참 알 수가 없는 강자들이 늘 강하지는 않다라는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즌 초반만 해도 정경훈 선수는 무적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즌 순위 이 경기 전까지 상위권에 있는 이름들이 정경훈, 최강빈, 오환솔 그리고 전대은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상위권에 다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면 오한솔 선수 정도가 이제 한 6위권까지 올라왔을 뿐 나머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라 이러면은 포인트가 좀 약간 섞이겠네요. 네,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나마 정경훈 선수는 뒤에서 한 명이 딱 모든 걸 독식하고 쫓아오지 않는 게 다행인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제 선두를 지키려면 쫓아오는 선수들이 나눠 가지면 그만큼 선두를 달리는 선수는 여유가 생기죠. 자, 이제 GT2 클래스 시상을 하게 됐는데요. 소순익 선수죠. 네. 소순익 선수도 체격이 굉장히 좋네요. 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다가스 박희찬 선수의 모습입니다. 소순익 선수의 GT2 클래스에서 인상깊은 장면이 뭐 체격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이 있었고 79번 권기현 선수도 오늘 상당히 빠른 페이스를 보여줬죠. 네. 네. 권기현 선수가 지난 대회 이 대회 이제 산하에 있는 내구레이스 슈퍼 챌린지라는 내구레이스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지난주도 우승하고 이번주도 우승했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권기현 선수가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투병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상황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단하군요. 네. 네. 멋지네요. 네, 지금 권기현 선수가 지금 약간 몸에 지금 병이 있어요. 지금 병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기현 선수까지 한번 만나봤던 GT2 클래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T 클래스까지 한번 보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